떡을 먹다가 떡이 목에 걸려 의식을 잃거나 숨지는 사고가 최근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경남 119에는 이런 기도 폐쇄 신고가 해마다 50건이 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혔을 때 응급 대처 방법, 박기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달 26일, 김해의 60대 여성이 목에 떡이 걸려 숨을 쉬지 못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입안에 뭐가 있어? 이물질이 있어요? 뭐 드셨어요? 신고 접수 3분 만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여성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떡이 기도에 막혀 심정지 발생으로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있었습니다. 우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환자 맥박과 호흡을 살리고 앞서 지난달 20일 4070대 남성도 가래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심정지가 올 경우 생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 음식물이 목에 걸렸을 때에는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응급처치법, 하임리히법을 익혀두면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119에 신고한 뒤 환자 스스로 기침을 하도록 등을 세게 두드립니다. 환자 등 뒤에서 주먹진 손을 배꼽과 명치 중간에 두고 배 안쪽을 누르며 아래에서 위로 당겨줍니다. 음식물이 빠질 때까지 복부 밀어내기를 계속하면 됩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이나 처치지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장기 부전이나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손상에 처하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지난해 경남 119 상황실에 접수된 기도 폐쇄 신고는 모두 54건.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